구독자 67만 명의 유명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열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해당 유튜버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가게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는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열었다며 가게의 이름과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치 근처에는 이미 다른 탕후루 가게가 있었습니다. 수년째 영업해오던 가게로 그것도 같은 건물 내에 바짝 붙어 있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바로 옆에 동종업의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굳이 왜 그러느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라는 A씨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생업을 위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가벼이 여겼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 근처에 산다는 한 네티즌은 해당 유튜버가 디저트 가게라고 하며 부동산을 계약했고 탕후루 사장님에게까지 인사드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동네에 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기존 탕후루 가게 사장님이랑 친해졌는데 옆 가게 얘기도 나왔다며 원래도 매출이 반에 반 토막 나서 힘들어하셨는데 바로 옆에 그것도 유명 유튜버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권 경쟁은 올바른 일이다. 망하는 것도 경험이니까요.보다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라고 했으면 이 정도로 논란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인플루언서 지인들을 활용해 가게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